그룹은 충청의 대표 기업으로서 공영방송인 KBS 대전총국과 함께 3년째 충청의 문화유산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충청의 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김종서, 제천 의림지, 천안 삼거리 등 충청 지역을 빛낸 인물과 지역, 문화 등 100여 편의 프로그램이 방송됐는데요. 충청의 문화유산 가치를 널리 알림으로써 충청인의 자긍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룹은 2012년부터 충청인들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반영한 충청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충청의 얼 프로그램을 제작해 KBS 대전방송을 통해 매일 5회씩 방영하고 있습니다. 애국지사와 우국 충청인물을 물론 충청 지역 고유의 문화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한화그룹이 제작 협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충청 기업은 한화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동시에 사업 보국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그룹은 올해도 매주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 충청의 얼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기업 활동 등을 통해 충청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그룹은 최근 작년에 방송된 충청의 얼 프로그램 52편을 종합한 책자와 CD 각각 2,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충청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 충남, 세종 지역의 초중고교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에 배포했으며 전달식이 KBS 대전 9시 뉴스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